안녕하세요. 네. 아휴, 답답해. 응? 뭐가 이렇게 세상에 본인은 다 바뀌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응? 두 개만 잡아보세요. 잡아서 뽑으신 다음에 저를 주세요. 에휴, 언니야, 우리 신령님 이렇게 보니까는, 응? 언니는 굉장히 외모적으로 인물도 좋고 화상도 좋고 예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섹시한 면도 있는 것 같지만은 남자의 향기가 느껴져.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의 사주팔자들이 내가 치마를 입고 태어났어도 바지를 입고 나온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드세거나 팔자가 좀 사납다 그러지 우여곡절이 많은 사주로 태어나는 사람이 많지만 언니는 성별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온 케이스야. 미안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다 이렇게 막 오픈이 된 저기가 아니잖아요. 성소수자.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솔직히 이거를 정체성을 본인이 느끼기에 중학교 정도쯤에 알았는데 그냥 나 자신 스스로도 친구들을 보면은 친구들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고 하는데 이성 친구가 아닌 동성 친구가 더 예뻐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손을 잡아보고 싶고 이랬던 걸로 느끼면서 이상하다 본인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쵸? 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특별한 거고 본인이 겪어보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는데 언니가 고등학교 정도에 올라가면서 그걸 확실히 알아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네, 고등학교 때쯤.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어. 남자친구를 만들어보고 싶었고 남자를 사랑해보고 싶었고 마음을 자꾸 다 잡고 이렇게도 잡아보고 저렇게도 잡아보고 했지만은 언니 스스로가 그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은 나는 그냥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고 아예 남자친구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쟤 못생겼어 이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남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그 정체성을 감추고 싶어서 난 저 사람이 못생겨서 싫어 난 쟤가 못나 뭐가 어때서 싫어 이러면서 그거를 가슴앓이만 한 형국이야.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사실상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굉장히 외로웠고 꽃은 피어야 되고 잎도 피어야 되는데 내 꿈을 다 그 자신감이 너무 많이 손실이 돼서 언니가 이것도 펴지 못하고 저것도 펴지 못하고 꼭 울타리 아닌 울타리 철장 아닌 철장에 갇힌 형국에서 언니가 마음의 외로움증을 누구한테 알아주지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고 혼자 앓기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이 되고 원이지고 언니는 솔직히 소원이 하나야. 그냥 정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언니는.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언니는 성별도 바꿔서 태어났다고는 치지만은 남들한테 하는 거 배려 이런 뭐 예를 들어 차에 문을 열어준다던가 또 내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남들이 죽기 전에 본인이 먼저 죽는다던가 또 내가 여자친구라도 만나면은 그 여자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런 남자로서의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성품 자체도 그쵸? 네. 할 수만 있다면 언니는 지금 어떠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이게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는 못 되다 보니까 언니는 그것도 두렵고 또 언니 같은 성향은 완전히 뭐 남자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은 언니가 솔직히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요즘에는 성소수자들이 양성애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이러한 걱정도 해. 그래서 마음을 다 열지를 못해. 그쵸? 네.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워. 안타까운데 혹시 친구들한테는 나 주변에 오픈을 하셨어? 왜 어머니가 이렇게 울고 우는 직성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그 어머니한테는
그 커밍아웃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좀 네. 그래도 어쨌든 내 자식이니까 어머니가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은 솔직히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어. 아니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셨는데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내 잘못인 것만 같고 꼭 내 탓인 것만 같고 어머니가 다 내 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내가 죄인인 것처럼 이해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엄마가 눈물 아닌 눈물에 정말 피눈물을 흘리는 형국이야. 또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나 봐. 어머니가 뭔가를 이렇게 킁킁 앓고 계시거든. 아버지가 쓰러지실까 봐 아버지한테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오늘 그러면 왜 오신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꾸 이제 시집을 가라고 하셔서 언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스럽던 차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버지한테는 되도록이면은 감추시고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냥 지금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그렇게 사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 아버지가 아시면 의절이 될 것 같아요. 천륜이라는 게. 왜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큰 충격 때문에 한참 동안을 아버지가 떨어져 지내야 된다든지 하셔야 될 기운이 있으시니까는 어머니랑 의논공론을 하셔서 네. 그 점은 제가 볼 때는 피해가셨으면 좋겠어. 그냥 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소수자들 중에는 가정을 일구고 양성으로 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언니는 그것도 안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나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뭘 책임지려고 하지 마. 지금 너무 열심히 사셔. 정말로. 네. 신영이 보시니까 너무 안타깝고 가요. 근데 이 집안에 옛날에 왕족 집안이었다는 소리 들었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응? 근데 여기에 몰라 이 왕족이신데 뭐지? 뭐라 그래야 되지? 궁녀 뭐 이런 생활을 하셨던 조상에서 이렇게 윗대로 쭉 내려오시거든요. 그게 이렇게 비춰지시는데 약간은 조상의 바람도 있으신 것 같아. 정체를 찾기보다는 이미 지금 살아온 세월이 네. 40년이 넘으셨잖아. 네. 그러니까 적응이 완전히 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처럼만 열심히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